결혼한 지 6개월 된 늦가기 신혼부부가 말다툼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빚었습니다. 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심철 기자입니다. 불길이 집어삼킨 아파트 안. TV와 소파 등 내부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. 지난해 10월 결혼해서 깨가 쏟아지던 41살 김모 씨의 신혼집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. 김 씨가 여동생 결혼 자금을 대주기 위해 아파트를 파는 문제로 아내 37살 손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. 깨지는 소리. 남편 김 씨는 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소파에 불을 질렀고 불길은 거실과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. 김 씨 부부는 거실에 난 불길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달아났다. 결국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. 경찰은 불이 났는데도 부부가 계속 싸우다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남편이 불을 내었고 부인이 만류한 상태였다고 봅니다. 그 고의로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런 끌만한 경황은 안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. 내일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. 늦가기 결혼으로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끔찍한 창극이 돼버렸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